집에 있었네? 어, 외근 나왔다가 이것 좀 가지고 가려고. 아, 춘자야, 복실이 어느 공장에 다니는지 아니? 글쎄, 어딘지는 잘 모르는데. 공장 다니는 건 확실한 거야? 그럼! 복실이 걔 요즘 공장 진짜 열심히 다녀, 오빠. 근데 그건 왜 물어봐? 아, 좀 전에 길거리에서 만났거든. 일할 시간에 나와 있는 게 좀 이상해서. 기집애 딱 걸렸네. 춘자야, 복실이에 대해 너만 알고 있는 게 있으면 얘기 좀 해줄래? 복실이가 갑자기 공장에 들어간 것도 좀 그래서. 어, 맨날 엄마 따라서 시장 가기 싫어서 공장 갔대. 진짜야. 그래? 아이고, 경호야. 이 시간에 네가 우찬 일이고. 어? 네, 엄마 어디 다녀오세요? 아이고, 내 사 이사 갈 집 보고 오는 길 아이가. 내가 본 듯한 집을 보고 오니까네. 요 산동네까지 올라오는데도 구름이를 붕붕 떠다니는 것 같이 다리가 하나도 안 아픈기라. 우리도 이제 이 산동네 그만 떠나야지. 안 글라, 개고야. 전 이사 안 가고 싶어요, 엄마. 아이고, 남의 집 문 깜빡이 뭐가 좋다고 안 가노? 아이고, 네가 월남 가서 거세. 고생해가 벌어온 돈으로 이사까지 안 가고 네 아버지도 요새 정신 차렸는지 세곡 연습한다고 아침에 일찍 나가고 우리 집은 이제 네가 그 장계만 가면 걱정은 요맨치도 없다. 엄마, 제 결혼이 뭐가 그렇게 급해요? 따따 그 소리! 암튼지간에 저번에 순분 유순상님이 마음에 안 든다 하면 내 더 좋은 자리 알아먹구만. 저 갈게요. 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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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녀오 그래. 아이고, 이 산동네도 이제 그만 안녕. 나 이리 좀 봐. 이리 좀. 준자 니 와 우리 방에서 나오노? 아, 우리 가위가 이가 나가서요. 쓰고 갖다 드릴게요. 가수나 와 남의 방을 불쑥불쑥 드나드노. 배운 게 없어가 저러는 가위가.